레디 보자 파닉스 장모음 배우기 베이비보소 잉글리쉬의 제니예요. 오늘은 장모음 특과 장모음 단어들을 배워볼게요. 오늘도 제니와 함께 실력 쑥 올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장모음은 영어로 long vowel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모음은 다섯 개가 있었어요. 기억하나요?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A, E, I, O, U 다 맞췄나요? 장모음은 단모음과 다르게 알파벳 소리와 같은 발음이 나요. A는 A, A, E는 E, E, I는 I, I, O는 O, O, U는 U, U. 장모음은 발음을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알파벳 소리와 같은 발음이 난다만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장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배워볼게요. 단모음은 모음 앞,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오는 단어를 배웠는데 오늘 배울 장모음 단어들은 맨 뒤에 이가 붙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맨 뒤에 오는 이는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장모음 A와 E가 오고 그 앞에 자음이 각각 하나씩 와요. 이렇게 장모음 단어가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장모음 A는 어떤 발음이 났었죠? 맞아요. A 발음이 났어요. E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단어를 한 번에 읽으면 케이크, 케이크라는 단어가 돼요. 이번에는 장모음 I가 들어있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E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모음 I와 E가 오고 각각 앞에 자음 B와 K가 오면 장모음 I가 들어있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장모음 I는 어떤 발음이 난다고 했었죠? 맞아요. I 발음이 났어요. E는 발음이 나지 않으니까 이 단어를 한 번에 읽으면 bike, bike라는 단어가 돼요. 장모음 O가 들어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맨 뒤에 오는 E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모음 O가 오고 뒤에는 E가 오고 각각 앞에 자음 N, S가 오면 장모음 단어가 만들어지겠죠. 장모음 O는 어떤 발음이 나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O 발음이 났었죠. 이 단어를 한 번에 읽으면 nose, nose라는 단어가 돼요. 이번에는 장모음 U가 들어있는 단어를 볼게요. 뒤에 오는 이는 발음이 나지 않고 장모음 유와 이가 오고 그 앞에 각각 C, T 자음이 오면 장모음 단어가 만들어지겠죠. 장모음 유는 어떤 발음이 났었죠? 맞아요. 알파벳 소리와 같은 U 발음이 났었죠. 한 번에 읽으면 cute. cute라는 단어가 돼요. 장모음 A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장모음 A는 어떤 발음이 나죠? 맞아요. A, A라는 발음이 나죠. 뒤에 E는 발음이 나지 않아요. 첫 번째 단어 C는 크,
A는 A, K는 크, E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단어를 한 번에 발음하면 cake, cake. 뜻은 케이크라는 뜻이죠. 다음 단어를 살펴보면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C는 크, A는 A, N은 어떤 발음이 나죠? 맞아요. 느 발음이 나죠. C의 크 발음, A의 A, 뒤에 오는 느 발음이 받침으로 가면 cane, cane이라는 단어가 돼요. 뜻은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D는 D, A는 A, T는 T. 한 번에 읽으면 date, date라는 단어가 되죠. 뜻은 날짜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G는 어떤 발음이 나죠? 맞아요. 그 A는 A, M은 어떤 발음이 나나요? 맞았어요. 무 발음이 나요. 한 번에 읽으면 game, game. 뜻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는 뜻이에요. 설명 없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cake, cake.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cane, cane.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date, date.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game, game. 참 잘했어요. 장모음 A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R, R. A는 A, K는 K, E는 발음이 나지 않죠? 한 번에 읽으면 rake, rake. 뜻은 낙엽을 모으는 갈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T는 T, A는 A, P는 어떤 발음이 나죠? 맞아요. P. 한 번에 읽으면 tape, tape. 뜻은 테이프라는 뜻이에요. E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V는 V, A는 A, S는 S. 한 번에 읽으면 face, face. 뜻은 꽃병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E는 발음이 나지 않죠? W는 어떤 발음이 나나요? 맞아요. 우, A는 A, V는 V. 한 번에 읽으면 wave, wave. 뜻은 파도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rake, rake.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tape, tape.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face, face.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wave, wave. 이번에는 장모음 I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모음 I는 어떤 발음이 나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I, I. 이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첫 번째 단어, B는 B, I는 I, K는 K, 이는 발음이 나지 않고 한 번에 읽으면 bike, bike. 뜻은 자전거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B는 B, I는 I, T는 T. 한 번에 읽으면 bite, bite. 뜻은 한입 베어 물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F, F, I는 I, F, F. 한 번에 읽으면 Five, Five. 뜻은 숫자 5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K는 K, I는 I, T는 T. 한 번에 읽으면 kite, kite. 뜻은 연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bike, bike.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bite, bite.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five, five. 마지막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kite, kite. 참 잘했어요. 장모음 I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더 살펴볼게요. N은 N, I는 I, N은 N,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한 번에 읽으면 nine, nine. 뜻은 숫자 9라는 뜻이죠. 다음 단어,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P는 P, I는 I, P는 P. 한 번에 읽으면 pipe, pipe. 뜻은 우리나라 말로도 파이프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이는 발음이 나지 않죠? P는 P, I는 I, N은 N. 한 번에 읽으면 Pine, Pine. 뜻은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단어 E는 발음이 나지 않고 T는 T, I는 I, M은 M. 한 번에 읽으면 Time, Time. 뜻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Nine, Nine. 다음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Pipe, Pipe.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맞았어요. Pine, Pine. 마지막 단어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Time, Time.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장모음에 대해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장모음 O, U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와 함께해요.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또 만나도록 해요. Bye!